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분양 물량이 500가구 미만인 강동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공급 가뭄 지역에 이달 이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세입자가 지원금을 월세 납부 용도로 쓰지 않은 채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수 없게 되며 거래자의 개인정보도 1년 뒤엔 삭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비보다 40%가량 저렴한 월 19만원의 공공기숙사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클리닉 박미라입니다. 내년 3월이면 이사철이 시작됩니다. 많은 가구가 이사를 준비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는데요. 오는 4월에서 6월까지는 이 전국에 7만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이사 준비도 저희 부동산 클리닉과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1-778-9494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자 보내실 때는 보유하신 매물명과 주소, 금액 등 여러 정보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부동산 클리닉 오늘 저와 함께하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탑스 리얼티 장형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형남 이사와 함께하는 부동산 클리닉 수요일 순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클리닉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투자 클리닉으로 첫문을 열어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를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본 차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임대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로 대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그 유형과 특징에 따라서 내가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을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크게 우리가 투자자 목적이 아니고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누가 되는 거냐에 따라서 주거용이냐 아니면 상업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파트가 단독주택, 여기에 다세대주택, 이게 이제 대표적인 주거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상업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이제 사업자를 내서 사용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가 또는 상가 외에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으로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주거용과 상업용의 중간 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오피스텔. 요게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중간지대에 있는 그 임대수익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임대수익형 상품을 선택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세금 측면, 두 번째는 공실의 위험성, 세 번째는 개발 이익을 통해서 이익이 향배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수익률이 얼마나 높을지, 그리고 최후회로서는 황금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세금 측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주거용과 상업용에 있어서는 세금 체제가 다릅니다. 즉, 이 주거용이었을 때는, 상업용이었을 때는 보유했을 때의 세금은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취득 시의 세금 또 양도 시의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 측면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공실 위험이라는 건 아무래도 임차인이 얼마나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잠깐 비어있거나 하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됐을 때 아무래도 나중에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실 위험성에 대해서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공실의 위험성은 주거용보다는 상업용이 좀 크다. 상업용이 좀 크다라고 대변이 될 수 있고요. 상업용 중에서도 상가보다는 토지에 지어지는 건축물 쪽에서 더 위험도 크다. 주거용 쪽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단독 다세대 이렇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아파트 쪽이 좀 안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개발이익 측면에서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가산점을 준다면 아무래도 주거용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거용 중에서도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나 또는 오래된 주거 지역 내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좀 더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이게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간에 전체적인 매매 금액의 크기의 크기와 그다음에 그 크기에 대변되는 임차 보증금, 월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용에 비해서 상업용의 투자 금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월세가 나오는 그 폭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수요자들, 주거용에 대한 수요자들, 상업용에 대한 수요들을 봤을 때는 주거용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즉 투자 금액은 상업용이 크지만 이 임차의 수요자들은 주거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면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이제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비슷하다고 보이시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투자 금액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임차인이 더 많은 주거용 쪽. 요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중간지대는 오피스텔이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황금성이죠. 황금성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성 역시 수익률과 개발이익, 공시리험, 세금 측면, 요 네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황금성인데요. 황금성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즉 투자 금액이 1억 원대냐, 10억 원대냐, 100억 원대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수요자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작은 쪽이 아무래도 수요자 폭이 넓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업용 중에서는 상가가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요. 주거용 중에서는 아무래도 아파트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파트보다는 특정 지역에 이동을 한다면 다세대 주택이 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간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성 면에서는 금액이라 임차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에 맞춰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선택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라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상담을 나눠서 목적에 맞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에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대 수익형 부동산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임대 수익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산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신 이후에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클리닉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778-9494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자 보내실 때는 정확한 매물명과 주소, 금액 등 여러 정보들도 함께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부동산 고민 상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박미라고요. 네. 사는 곳은 영등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답순이요. 네. 예, 삼성 레미안 그거 하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디지? 응암동에. 응암 쪽이요? 성동구? 네. 아니, 저기, 응암 이 구역 있는데. 응평구요? 네. 응평구, 응암동? 네. 네.
아, 떨려갖고 잘 안. 어머니,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 은암동에 그 있는 어떤. 다세대 그 주택이요. 다세대 주택이요?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요. 네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머니 지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거주는 영등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네.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네, 지금 삼성에서 지금 아직 안공은 아직 안 돼. 8월달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8월달에 입주 예정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응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보유하신 지 몇 년쯤 되셨죠? 3년 넘은 것 같아요. 한 3년쯤요? 3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 전방과 또 응암동에 있는 매물 어떻게 좀 처리해 봐야 할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나입니다. 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우리 네. 시청자분 긴장하시면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저기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재개발한 아파트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렇죠. 재개발 구역에 있는 아파트였죠. 예, 예. 그렇죠. 뭔지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다세대 주택을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응암 2구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네요. 그 녹번역 옆에 있는 그 재개발 구역 맞네요. 예, 그렇죠. 39-269번지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두 개 다 지금 하나는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아파트를 사신 거고 하나는 응암동권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안 간 걸 알고 있는데 두 개를 다 사신 이유가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는 네. 그냥 저기 산 거고요. 하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는 그 한동은 뭐 애를 앞으로 아들을 여우면은 해줄까 하고 샀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기 지금 답심리는 저희가 거주할 아 답심리는 거주요. 예. 거주하시려고요? 지금 저희가 영등포에 집이 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 그냥 사는 게 나을지 네네 잘 몰라서요. 예,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예. 또 필요한 것도 여쭤볼게요. 답심리 아파트가 예. 몇 평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답심리에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이나 되시죠? 45평이요. 45평이요? 예. 아, 중대형 평수에서 중형 이상급이네요. 예. 지금 제가 아까 지도를 잠깐 찾아놨는데요. 예. 답심리역, 지연철역, 5호선 답심리역이 있고요. 예. 답심리 초등학교가 있는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예. 답심리 16구역 재개발한 곳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이제 올해 8월 아마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요거 얼마에 사셨어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최근에 사셨습니까? 예? 최근에 사셨어요? 사신 지 오래됐어요? 좀 중반쯤에 샀어요. 처음 맨 처음에 할 때 안 사고 중반쯤에. 조합원 문양 조합원분 사셨어요? 일반 문양 사셨어요? 일반이요. 일반 문양 사신 것 같아요. 네. 일반 문양 제가 봤을 때 일반 문양 저기 할인 문양 받으신 것 같거든요. 중간에 조금. 예. 아마 이게 중대형 평형이 미분양에 나가지고 현재까지도 네. 할인 문양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자, 진짜 끝났어요 이제. 네. 어쨌든 간에요. 네. 이거에 대한 가격 추이를 지금.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전철역이 가까워요. 그리고 네. 굉장히 큰 대단지고요. 그리고 네. 동대문구에서는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된 뉴타운 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고요. 그래서 생활환경이나 동대문 지역에서의 가장 선호도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 가격 흐름에 있어서 아마 이제 좀 아마 이거를 사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해피할 텐데 오르지 않았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마음 심적 부담감을 좀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파트하고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우리가 항상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비교 네. 대상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분은 운이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청년역 아래쪽이죠. 네. 제가 알기에 위치상으로는 동대문 지역 여기가 되겠네요. 네. 여기가 전농 7구역이라 그래서 작년 봄에 입주를 시작해서 입주가 끝난 곳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두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이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두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가는 달라요. 그렇지만 일반 분양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 대비 가격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만 확인하면 네. 이거에 대한 정답은 나오는데요. 네. 비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평대하고 30평대 아파트는 원 분양가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5천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40평대 이상, 45평, 46평대부터 51평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이 전농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분양가 수준 유지. 지금 손해를 보지는 않고요. 일반 분양가 수준에 유지를 했는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36구역을 할인 분양을 받으셨다면 현재 여기 7구역에서 형성된 시세보다는 약간의 차익은 이익은 벌어져 이익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점은 20평대, 30평대의 일반적인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이 동대문구 지역,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새 아파트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수요가 발생을 하지만 이미 입주한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된 이 전농 7구역의 40평대 이상의 평형수가 분양가 이상의 높은 금액으로 형성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봤을 때는 수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요 구역에서는 이 30평대가 주력이지 40평대가 주력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한다면 이 아파트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실거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거주 쪽에서는 전철역 가깝고 이 지역 내에서는 그나마 손해되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아까 응암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응암동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철역에 가까운 지역이 태반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응암동은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은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그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구역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불자면 응암 7, 8, 9구역을 재개발해서 완성을 한 백령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거기 조합원들은 큰 이득을 보실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지역 내 아파트 가격 형성도도 낮긴 낮고 또 지역 내에 그 조합원들이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아요. 즉 작은 집을 가진 분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반 분양가도 낮으면서 조합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되게 많은 지역이 응암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응암 2구역은 관리처분 단계에 있지도 않을 테지만 관리처분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타이밍, 즉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다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처분까지 가는 기간이 3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를 하시는 네.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이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좀 답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예.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응원할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인천에 살고요. 네, 인천에 거주하시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파주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아, 파주요? 네, 네, 네. 네. 파주 금천동이요? 네. 329-313이에요. 네, 329-113이요? 아니요, 313번지요. 313번지요? 네. 네. 거기 상가거든요. 상가요? 네. 네, 근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지금 인천에 거주하시면서 파주 쪽에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아, 몇 달 됐거든요. 아, 최근이시네요. 네네네. 아, 좀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좀 전화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파주에 있는 그 상가 금천동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 전망까지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파주에 상가를 사셨다고 하는데. 네.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아, 지금 아직 월세를 안 놓고 저희가 잠깐 필요해서 좀 들어가서 하려고요. 아, 직접 운영하시게요?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네. 지금 단독 건물인가요? 아니면은 그 구분된 건물인가요? 단독이에요. 1, 2층 그린 상가로 되어 있거든요. 1, 2층 그린. 그럼 1, 2층을 그 건물 자체를 다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럼 이걸 사신 목적은 그 상가에서 임대를 주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영업 활동을 하시려고요. 가게를 운영을 하시려고요.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24평이요. 땅 24평이에요? 네네. 여기 주변에 소개받으셔서 사셨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냥 상가인데요. 그래요?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지도를 살펴봤지만요.
네. 아, 그 외관만 굉장히 요란한 것 같고요. 실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뭐 사셨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주도 따져보니까 요 위치거든요. 그래서 금촌역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네네. 금촌역 굉장히 가깝고요. 이 일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진행을 하려다가 진행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요 지역을 제가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 지적 편집도로 한번 보면은요. 상업지역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네.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의 지가 상승을 아마 기대를 하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그 상업지역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대부분 수도권 외곽 지역은 전철역 중심으로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파주 쪽은 전철이 이게 지상으로 다니죠.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려면 용도는 상업지역으로 분류를 해줬지만 상업시설이 들어설 만한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만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요. 땅값이 오르고요. 또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을 해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이런 상업지역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전철역 중심으로 전철역 중심으로 상업 지역이 많이 형성이 돼 있지만 또 하나의 수도권 지역의 그 상업 지역의 단점이 뭐냐면요. 그러면 이 전철역 금촌역이 있는 이 전철역 중심의 상업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거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수요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주변을 보면 여기에 구획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여기는 일반적인 수도권 지역과 마찬가지로 택지를 개발해서 구획 정리를 한 곳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반듯반듯하게 구획 정리를 한 이런 지역들의 상업시설이 들어옵니다. 즉 이 주변 지역을 살펴봐도 이 상업시설로서 유용한 이런 시설들이 다 이 주변 지역에 들어와요. 즉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안 되고요. 여기 있네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이런 지역이 상업시설로서의 좀 더 효용성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위치를 한번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면요. 자 보세요. 집원이 땅 모양이 아까 토지구획 정의한 거하고는 다르죠.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리고요, 상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자, 용도를 보면은요, 보세요. 잡종지, 그렇죠? 잡종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수요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쪽이 아니라 구획정의 사업한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모양은 좋은데 실속이 별로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신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겠죠. 향후 전망이 아주 좋지 않다 이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네네. 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들려드렸으면 저희도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한번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매주 토요일마다 세미나 열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한번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문자인데요. 지금 시점에 오피스텔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 공급이 많아서 늦은 건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사님,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됐던, 아파트가 됐건, 상가가 됐던, 중요한 거는요, 수요자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야 될 문제가, 부분이 가장 필요한데요. 우리가 공급을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수요량에 대비해서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표로 우리가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을 삼고 있는데요.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은 그 지역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건데 실제 그럴까요? 송파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자면요. 서울시 전체의 주택보급률이 93%에서 94% 사이입니다. 근데 송파구는 인천과 마찬가지로 115%의 높은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많다라는 건 과거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꾸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수요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오피스텔의 주변 지역에 얼마나 수요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인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지역적으로 좀 다르다. 좀 갈만한 곳은 가고 그렇지 않을 만한 곳은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현재인데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평택시 신장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고 왔거든요. 네, 평택시 신장동이요? 네, 그런데 그쪽에 미군이 거주한다고 해서 수익률도 네. 높고 네.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고려 중인데 주변에서는 네. 자꾸 말리네요. 아, 그러세요? 예, 일단은 그 다세대 주택 구입하시려는 목적이 어떤 걸까요? 뭐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거세요? 아니면 월세 뭐 수입을 얻고자 하시는 거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월세를 이렇게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월세로요? 생활 메꿔 보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수해보는 게 어떤지 그 지역에 대한 전망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평택 신장까지 가셨으면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네, 네. 아, 그, 제가 항상 이제 시청자분한테 여쭤보는 게, 금액하고 월세 이런 걸 항상 여쭤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투자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쭤봅니다. 네. 그 신장동에 아까 얼마 해주고 다세대를 지금 보신 겁니까? 그게 저희가 한 약 그쪽에서는요. 네. 한 1억 7천 정도로 보고 1억 7천 월세가 정도. 월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 그 거주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거주? 거주요, 거주. 아, 네, 거주요? 네, 임차인이 네. 누가 있는지. 네, 그렇죠.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 있던가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죠. 아, 얘기만 들으셨고요? 네, 그렇죠. 그 월세가 얼마나 된다고요? 150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150이요? 네. 어우, 그러면 월세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가봤던 거예요. 아, 가보셨어요? 네. 가장 우려스러운 게 어떤 게 우려가 되던가요? 아무래도 그거를 했을 때, 주변에서는 자꾸 말리는데, 네네. 과연 그거를 갖다가 그, 저희가 미군, 왜냐하면 메리트가 있는 게, 네네. 그쪽에 미군 기지가 있어서 미군들 이렇게 그게 많이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것 때문에. 아, 제가 지금 감을 잡았습니다. 네. 잠깐 판사하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군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세대 주택 말씀하셨고, 평택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하철 1호선이 이렇게 쭉 그 서울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네. 이제 송탄이 되겠고요, 송탄역. 네.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 이제 평택역이 되겠죠. 근데 이제 송탄역이나 평택역이나 이 주변에는 이미 기존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뭐 이태원과 같은 그런 상업 시설도 있고요. 또 용산에 이제 그 주택들처럼 그 이 여기 주둔하는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게 그 이제 주택들이 이미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신장동이라고 하는데 송탄역에 붙어 있는 요 동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옆에. 그리고 저 아래쪽 평택역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고덕단지 아래쪽에 우리가 이제 그 팽성읍이라고 그래서 이쪽에 두 군데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인들을 모르실 텐데요. 그 오산기지하면 다 아실 겁니다. 예. 오산기지하면은 정확하게 오산기지가 오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매매 금액 대비 월세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요 수익률이 지속이 되려면 과연 미군이 여기에 꾸준하게 계속 올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어떻게 온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비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미군이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주택을 선호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이 투룸이거든요.
아, 방이 두 개예요? 네네. 아, 그럼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면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방이 두 개요? 두 개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군 렌트가 이루어졌던 지역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용산을 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용산 지역에 렌트를 하는 것 같은 경우 임대료는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임대료를 뭘 가지고 책정을 하냐면요. 지금 아까 방 두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실사용 면적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 방이 두 개짜리면 임대료가 얼마? 방이 세 개짜리면 임대료가 얼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그 임대차 시장에 주목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용 면적에 따라서 면적당 즉 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냐 적용이 돼가지고 임대료가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높나 보구나. 예, 그러면 이 임대료가 유지가 되려면 이 미군들이 선호하는 구조여야 되고 선호하는 면적이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정상적인 가족 단위의 미군들이 영외 생활을 주로 하거든요. 즉 가족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고 이런 분들이 영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방 두 개짜리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방은 세 개 이상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미군 렌트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그래야만 어차피 수요가 계속 발생을 했을 때 공급이라는 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건물이 노화되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력을 공급이 증가하고 단위당 단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분들의 수요가 이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두 개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방 세 개짜리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다세대주택처럼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옥상 공간도 이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파티 문화가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파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네.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맞는지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네.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매매 금액 대비 월세는 굉장히 잘 나와요.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향후 시간이 지났을 때의 문제점을 봉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가족 단위 미군들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를 보고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답변 좀 도움 되셨습니까? 아, 네. 말씀 아주 명쾌한 거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좀 그랬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어리신 분 같아요. 아, 아니요. 그러세요. 중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어떤 점이 오늘 궁금하신가요? 아, 지금 신당 내거리역에 네. 재개발로 1스테이트를 건설 중인데요. 그 2년 후쯤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네. 현재 일반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분양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완공 후에 매물이 나오면은 그때 구매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 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렇군요. 실례지만 지금 거주는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네, 목동 14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목동 14단지요? 네. 네. 자, 향후 이사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지금 매수해보는 게 어떤지 향후 전망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이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얘기 잘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을.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가격이라든지 또 몇 가지를 또 여쭤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신정,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아, 네, 말씀하세요. 예, 신정 사거리역 주변,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 여기 힐스테이트, 신정, 옛날에 이게 신정 사구역이었죠? 네. 예. 그리고 맞은편도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우측 지역을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네. 목동이 있기 때문에 목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측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지금 아까 14단지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지도상으로 보면 14단지가 여기고요. 바로 위가 13단지, 12단지가 있고요. 근데 바로 네. 위가 목동 10단지, 9단지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아파트는 역세권이면서 네. 9단지, 10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수요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다만 네. 여기까지는 목동으로 들어가고 그 위로는 여기 신정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에 이런 네. 불리한 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철역이라든지 주변 생활 환경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9단지, 10단지 아파트하고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33평 분양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33평이요? 예, 6억 8천 정도 하더라고요. 6억 8천 정도요. 네. 그러면 9단지 10단지에 있는 아파트들 한번 가격 확인해 보셨나요? 아, 그때 한 1년 전쯤에 물어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모르시고요. 네. 1년 전쯤은 어느 정도 하던가요? 그때 당시에 실평수 18평이 한 4억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실평수 18평이요? 네. 18평이 4억. 요 실평수 18평하고 요 33평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33평은 전용 면적이 25.7평 이상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네.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도 30평대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도 30평대 아파트들이 있는데, 최근에 목동의 30평대, 20평대에서 30평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는데요. 거의 제가 알기론 7억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즉, 같이 있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여기 있는 아파트 가격이 7억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7억 이하의 분양가라고 한다면 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목동 전체에서는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곳이 목동 생활권을 가지신 분들이 공급할 곳이 여기 신정 사구역하고요. 네. 여기 갈산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있죠? 네. 이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곳이. 그래서 네. 목동에서는 학군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만 가장 안 좋은 점은 새 아파트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목동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소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이 두 군데다. 그중에서 한 군데 민간 분양이고요. 여기는 민간이 아니라 SH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이 네.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있는 아파트를 7억 미만의 분양가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사셔도 메리트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분양받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네. 분양받을 수 있다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답변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투자 금액 10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님, 생각마다 참 좋습니다. 10억 네.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아, 좀 쉽지 않은 건데요. 예. 제가 잠깐 판소진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네. 내가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나눌 거고요. 제가 주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정도 투자를 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2분의 1을 투자를 하시는데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건 유형을 달리할 겁니다. 즉 가장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작은 금액으로 오피스텔과 상가 쪽으로 나눌 것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오피스텔을 다 사진 않고요. 똑같은 상가를 다 사진 않고 나눌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또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 진행을 하는 것들 이걸 대상으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주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택이 없으면 즉 내가 거주할 곳의 안정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로 이렇게 이 주택이 있는 케이스처럼 나누질 않고요. 하나로 100% 한 가지를 선택을 할 것인데 여기에는
주거와 임대를 겸용을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주거와 임대를 겸용을 한다는 얘기는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이런 거를 기본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한 지역은 아무래도 임대가 잘 유지가 될 만한 지역이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군요. 1순위로 저는 강남 지역을 선호를 할 것 같고요. 네. 2순위로는 강북 지역을 선호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3순위로는 수도권 신도시 쪽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네. 제 개인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시청자님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는 누구신지요? 예,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150번지 네. 올림픽 패밀리타운 1단지인데요. 네. 신도시 경전철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지나간다는데 네. 어떤 영향을 줄지 하고 네. 1단지가 향후 상업지나 업무타운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지 네.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전철 호재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1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아, 아파트요. 그러면 그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셨군요. 근데 궁금한 내용은 이제 경전철이 들어서니까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로 지금 가면? 반대를 하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그게 어떨 근데,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예예. 예.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은 왜 반대를 하시던가요? 글쎄 이쪽은 다들 차들도 있고 네네. 4통 8달 교통이 너무 좋거든요. 네네. 근데 살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일단 지도 잠깐 놓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통 여건이 개선된다면은요 주택 가격 상승에 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과거에는 그 지하철이라는 지하로 다니는 지하철이라는 2호선, 9호선 개통됐을 때 그런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이제 경전철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예. 경전철이 있는데 경전철이 아무래도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또 경전철이 그 용인이라든지 의정부는 개통이 됐는데 서울 아직 개통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게 신사 위례가 예. 신도시가 지나간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 호재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이거는 수치상으로 경전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지금 그 주택의 아파트의 입지를 보면은요. 예. 지금 아파트가 입지가 이제 가락시장역 그 예, 중심으로 예. 해서 여기가 이제 패밀리 아파트잖아요. 예, 예. 여기 주요상호는 패밀리 타운 2단지로 되어 있는데 뭐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올림픽 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이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더블 역세권이에요. 그렇죠? 예, 가락시장역도 있지, 문정역도 있지. 그렇죠. 아래쪽으로 가 문정역도 있죠. 가락시장역, 문정역 있죠. 지금도 예. 전체 노선은 좋아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위례 신사역이 밑에서부터 예. 이렇게 지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1단지하고 2단지 사이로 지나간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예.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더 좋아지는 예. 건데 반대하는 이유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예. 교통 요건이라든지 예. 주변 농산물 시장 또 밑에 예. 도시개발 구역 예. 이런 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예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현재 그 저쪽이죠. 그 우이동인가요? 그 도봉구 쪽. 도봉구 예. 쪽에서 신설적으로 경전철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개통을 할 것으로 예. 보여지는데 그 지역에는 그걸로 인해서 전세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왜냐하면 도심 접근성이 기존에는 불편했는데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아파트가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아파트의 수요자의 층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예, 글쎄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떤 뭔가 다른 문제가 있겠죠. 뭐 잘 모르는. 글쎄요. 하여튼 여기는 교통도 좋고 살기도 좋고 예, 네. 예, 참 모든 면이 좋은데. 네네. 어쨌든 간에 개통이 된다는 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예.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타당하게 제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네. 이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지가 향후에 상업지나 업무타운으로 바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예, 아파트 네. 단지가요. 아파트 예. 용도 지역된 곳이 상업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자, 아버님.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상담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답변 잘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부동산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장형남 이사님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알토랑 같은 수익형 부동산과 희소성 있는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02-778-94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 세미나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투자 목적에 맞춰서 어떠한 유형의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동산의 특징, 장단점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그게 본인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수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또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밖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비록 시간이 안 나시더라도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시는 게 재테크에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형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클리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